영어 원 비상 삼과 every year 매년 newspaper 뭐라고? 저기 있어요.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사과구나. 왜 사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잠깐만. 이거죠. 이거. 영어원 비상 3과. Human beings, 인간은 be capable of는 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뭐할수 있어? 놀라운 일을 할수 있어요. 뭘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Look at, 봅시다. 스프린터는 단거리를 달리는 주자를 말합니다. 단거리 주자가 러닝 달리는 걸 보세요. 스루 뭘을 통과해서 필드 즉 벌판 또는 베이스볼 야구공이 후라이 날아가는 걸 보세요. 인투 어디로? 캐처스 투수의 잡는 사람의 글로브로. 프리시저는 정확성. 정확성과 뭐가 힘이 어떤 힘이 걔네들이 보여주는 정확성과 힘이 자 얘가 주어고 주어 동사가 되고 동사가 되어서 관계대명사 생각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처럼 보인다? 마술처럼 보입니다. Whatever we do on Earth 우리가 지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however 하지만 이것은 가번드 뭐 된다? 지배당합니다. 뭘로? 자연의 법칙. In fact, 사실 사이언스 과학은 can explain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스포츠에서 펼쳐지는 마법 마술에 대해서. 됐습니까? How fast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100m를. 우사인 볼트는 자메이칸의 뭐인데? 스프린터, 단거리 달리는 선수인데,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100m 세계 기록을 2009년에. 클락, 어떤 시간이냐면, 어떤 시간? 9.58초예요. Animals like adult cheetah. 성인, 치타 같은 동물들은 달릴 수 있습니다. 100m를 대략 몇 초에? 6초에.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이렇게 따지면. 아, 물론 이제 더 오래 달리면 좀 다르겠지만 So, what is the limit? 뭐다?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To how fast a human can run 100m 100m를 달리는 인간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 데에서 한계는 얼마나 되겠어요? 스포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스프린터의 스피드는 뭐한다? 영향받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세게 단거리 주자들이 때리는지 땅을 뭘로? 발로.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뭐에 영향을 받냐면, how many steps, 얼마나 많은 걸음걸이를 they take, 누가 하는지, 걔네들이 take 하는지. 그럼 첫 번째는 땅을 미는 힘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걸음걸이를 몇개 하는지가 되겠죠. 걸음걸이가 작으면 작은 대로 더 속도가 늦어질 것이고, 보폭이 크면 클수록 또는 스텝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거리를 나간다는 뜻이니까 더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빨라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높아야 되겠고 여기는 낮으면 좋겠다. 그죠? 치타는 do not hit the ground 땅을 세게 때리지 않습니다. as hard as human 인간처럼. but 하지만 치타들은 can take twice as many steps as we do. 내가 생각하는 건 반대네. 치타는 힘은 약해도 걸음걸이는 더 많네요. 스텝은. 그래서 뭐하다? 치타들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냥. Problem for human. 인간의 문제는 뭐다?
B급급 더 B급급이네요. 뭐? 더 B급급. 더 B급급은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더 세게 밟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뭐한다? 공중에서 보내게 되니까 휘체 그것이 만들기는 대어 스텝이 롱거 더 길게 만들지만 리듀스 뭐를 줄이게 된다? 넘버 오브 스텝 데이 캔 테이크 즉 걸음걸이를 줄이게 되겠죠. 숫자를 세게 때릴수록 더 많이 올라가니까 공중에 더 많이 있게 되므로 그래서 스텝은 길어지고 스텝의 수는 작아지고 네가 생각하는 거네 이거니 그죠? 더 세게 때릴수록 더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럼 걸음걸이는 작아지고 이게 사람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조건이잖아. 치타는 반대고 치타는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린 이렇게 장걸음을 하면 더 힘들잖아. 다리 개수가 다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erefore 그러므로 Maximum learning speed is attained. 최고 속도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핸드 컨비네이션 조합 force 힘의 조합 뭐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는 이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걸음걸이를 많이 하냐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의 세모가 조합이 되어야 최고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뭐 된다?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PP. 네, 스트라이드는 달린다는 뜻이니까 스트라이드는 뭐라고 되지? 걸음걸이? 프리퀀시란 말은 자주란 뜻이니까 횟수예요. 횟수. 옵티멀은 최적일 때 바로 됩니다. 힘을 세야 되겠고 걸음걸이는 적어야 되겠죠. 걸음걸이 하면 뭐라고 하지? 아무튼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 combination 이 조합은 also depend on 뭐에 의존한다? 러너의 사이즈와 다리 길이와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Many expert predict 많은 전문가들이 predict 뭐하기를 예언하기를 하지만 human being 인간은 could probably 아마도 100m를 어떻게 달릴 수 있다? 9초를 넘어 가지고 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사인 볼트도 그 정도 속도였죠. Maybe 아마도 future technology 미래 기술은 will help runners run even faster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것보다 달리는 것보다. 됐어? 그래서 하드하게 때려야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때릴수록 좋고 뭐도 좋고 때릴수록 좋고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걸음걸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훨씬 더 많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치타는 반대죠. 치타는 많이 안 때리고 걸음걸이가 더 많고 여기는 이제 더 힘이 세네요. 이 풀스가 그죠? 이게 풀스가 약하죠. 이렇게 그럼 걸음 스텝은 여긴 더 많고 그죠? 여기 스텝이 올라가서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빠를 수 있겠다? A가 빠를 수 있겠다 말이지. 우선은 러너들이 트레인 뭐 할 때? 트레이너 트레이닝. 그렇지. 훈련할 때 러너들은 뉴스 뭘 사용하냐면 두 가지 뭐 방법을 사용합니다. As shown here. 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투부 동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최고의 퍼포먼스를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얻기 위해서는 They should find optimal 최적의 콤비네이션 뭐를 얻는다? 조합을 얻습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드 랭스하고 프리퀀시죠. 스트라이드 스트렝스는 보폭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스트라이드 스트렝스가 어디 있지? 스트라이드 스트렝스. 네, 보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트라이드 스트렝스죠. 이렇게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스트라이드 스트렝스고 네, 프리퀀시는 뭐고? 이렇게 되면 이게 프리퀀시가 되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됐어? 허리업.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는 끝났고 첫 번째 기는 단거리 선수들이 달릴 때 어떻게 달려라?
힘을 더 세게, 그 다음에 스텝은 더 적게. 두 번째. 허리업, 허리업, two people with brooms. 브룸 뭐야? 브룸은 그 빗자루 말이에요, 빗자루. 마녀가 타는 게 빗자루입니다. 브룸 가지고 furiously, 아주 화난 상태에서 fury란 말이 화났다는 뜻이에요. sweep 뭐 한다? 쓸다, 뭐를 쓴다? 아이스를 씁니다. in front of 뭐 앞에서? 조그만 바위 앞에서. 그 바위는 슬라이드 미끄러집니다. across 뭐에서? 얼음 위에서. 아마 이거는 아이스하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워라고 스위퍼스가 스탑, 멈춥니다. 뭐 할 때? 락이 settle into the house. 하우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nice job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했어. All four players, 4명의 플레이어가 bump fist, fist는 주먹을 마주칩니다. indicating은 뭐라고 보여주는 거냐면 그것은 success, 성공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스포츠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컬링, 아 컬링이군요. 컬링 알죠? 우리나라 1등. 네. 어떤 사람 expect 뭐라고 예상했냐면 컬링 스톤이 ing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스 위에서 미끄러져 가고 있는 컬링 스톤이 우드 컨티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너 스트레이트 라인, 직선으로 어코딩 투 뭐에 따르면 뉴턴의 일법칙에 따르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이거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나왔다고? 여기는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일과 이거 했다고 상고사가. 네, 제가 이거 애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 저 독감 때문에 못 나와서 이거 했다고. 그럼 상과 나왔다고? 다 나왔다고? 이건 안 나왔었는데 이건 나왔어. 당연히 다는 안 나오니까 뭐야, 뭐 한 거야?